네, 방금 소개받은 한돈혁신센터 농장장 김식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최 측으로부터 주제를 듣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혁신센터가 처음에 할 때는 MSOI가 30도가 넘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30도 밑에,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위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갈로를 쳤어요. 근데 저희들 자신감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30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들 경험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 혁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오늘 저기 강의를 이야기할 건데요.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돈혁신센터 소개를 드리면요. 한돈혁신센터는 제2능력검정소에서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해가지고 우리 한돈농가 2,500여 농가, 단체, 학계, 업체들의 정성들을 모아가지고 2019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2020년도에 후보들을 입식해가지고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저희들은 크게 생산동하고 연구동으로 나누는데요. 저희들 규모는 후보동 포함해서 한 300도 규모. 근데 이제 위에 생산동은 저희들이 주간관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연구동은 규모가 좀 매우 작기 때문에 4주간 그룹관리를 해서 그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한돈혁신센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견학, 그다음에 관람 이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농가들이 개축하든지 신축할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신축, 개축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주위에 민원인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우려들이 많은데요. 그 민원인들을 주민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저희 혁신센터 견학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실제로 나는지 안 나는지 이렇게 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요즘 또 하고 있는 것들은 학부 대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견학을 올 때가 잘 없어가지고 저희 쪽으로 와서 견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단체들과 함께 연구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등지방 아니면 첨가제 아니면 요즘은 또 AI 기반으로 해서 행동 패턴들을 인식하기 위해 가지고 카메라 CCTV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지금 이제 교육을 다녀오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 후보들이 돌아와가지고 21년도부터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떻게 교육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한된 인원만 하다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또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저기 개축하고 시설 안정화하고 여러 가지 세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됐지 않나 싶고요. 22년도부터 저희들이 농정원에서 WPL 교육과정하고 첨단기술교육과정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많은 농가분들이 특히 2세분들, 청년 한돈인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한돈인들뿐 아니고 그다음에 한농대 현장 실습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퓨리나에서 하는 지금 여러 가지 양돈조합 현장 교육하고 축산환경원에서 하는 교육들,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저희들 주도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협력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 교육생들이 보면은 이제 주로 2022년부터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요. 24년도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보면은 저희들이 한번 해봤던 것들 위주로 책에 있는 것들도 물론 소중하지만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걸러보고 이런 것들이 농장에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이건 또 농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런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농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저희들 교육 목표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경험했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농가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셔가지고 적용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보면은, 저희들 목표가, 혁신센터 MSOI 1도 올리는 것보다 교육에 참여하신 농가들 MSOI 0.1도
아니면 0.5도 올라가는 게 저희들의 기쁨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혁신센터 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혁신센터의 목표, 모토가 뭔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에 한돈의 가치, 견학하고 홍보하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교육처럼 해서 농가와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되면은 어감이 좀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목표로 해서 저희들 한돈혁신센터가 자리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포토존인데요. 앞에 있는 대지상에서 뒤에 건물 보이게 해서 아까 교육할 때도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 위치에서 방문객들도 그렇고 교육생들도 그렇고 교육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입니다. 같은 직원들이 같은 꿈을 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일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깨야 되나? 많은 분들이 혁신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개업발이라 그러죠. 개업발이 3년 간다, 5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들을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저희들이 첫 걸음은 잘 디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장에서 첫 걸음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후보돈 입시과 관리, 후보돈들의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농장의 성적들이 유지가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후보돈들이 들어오면요, 매 한 마리 한 마리 다 체열을 해가지고 PRRS 중심으로 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지제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유두 및 외모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각 확인. 이각이 요즘 조금 이렇게 읽는 것 따라 조금 다르니까 조금 이각도 확인하고 어쨌든 간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개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유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은 격리 상태는 해제가 되고 순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다행히 저희 센터하고 저희가 종돈을 공급받는 GP 농장하고 위생 수준이 거의 좀 비슷해가지고 순치가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런 과정은 아닌데요. 어쨌든 간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격리해가지고 격리 관리가 들어가고 일과 마지막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아니면은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관리하다가 요즘 좀 검사 기간이 좀 빨라져서 빠르면은 한 3, 4일 정도 되면 나올 것 같고요. 늦어도 일주일 이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격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순치 과정을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자료들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저희들 혁신센터의 성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초산사 성적이 우수하면은 다음 산차에도 높은 성적을 기대한다.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농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개체 현황판 보시면은, 이번 산차가 총산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산차도 보고, 그 전전 산차도 보고 하면은, 의외로 성적들이, 높은 애들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참고로 보면 요즘 다산성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 농장의 총산 기록은 지금 현재 30도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 다산성 오기 전에는 24도, 22도 농장인데 요즘은 35도까지 나오는 농장도 최고 기록이 나오는 농장이 있다고 하긴 하던데요. 어쨌든 간에 초산차 성적이 우수하면은 다음 산차도 성적이 좀 우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료를 모아보니까 이 자료가 나와요. 밑에는 보면은 총산 두수 12도, 13도에서 15도, 16도에서 18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물론 이제 굉장히 높았던 애들은 그 다음 사진에 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보니까 처음에 높았던 애들이 계속 좀 높은 경향들이 보여요.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2산, 3산 때 도태되어 나가는 애들도 있고, 사고로 죽는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변동 있는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것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원래 해보니까 원래 보니까 외국 자료도 이런 자료들이 좀 나와요. 초산차의 성적이 높으면은 2산, 3산, 4산까지 계속 높은 수준들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초산차의 성적을 올리면은 농장의 전체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산차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들로 제가 오늘 저희들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 농장에 적합한 초교배 연령은
생뚱맞게 바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바나나가 귀한 과일이라서 잘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나나 저게 또 복숭아 알레르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바나나를 절려 먹는데요. 바나나 한 송이를 사갖고 오면은 적당한 시기에 먹는 게 잘 없어요. 처음에는 숙성이 안 돼서 못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익어서 잘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하루는 마트에 가니까 하루하루 바나나 해가지고 숙성도 따라서 이렇게 바나나를 했어요. 처음에는 월요일날 화, 수, 목, 금, 토 지나면 지날수록 뒤에 거는 숙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교배 1년 쪽으로 다음 장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 혹시 종돈 쪽에 계시는 분들 있죠? 제가 현장 농장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분양 받을 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양을 받거든요. 분양 받으면 1년이 똑같아요. 1년이 똑같아요. 1년이 똑같다는 거는 그 다음 들어올 때까지 보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250일에 초교배가 들어가면은 마지막 들어가는 거는 280일에 들어가요. 폭이 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게 잘라가지고 외국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주차별로 필요한 대로. 물론 이제 4주간 그룹 관리하든지 3주간 그룹 관리한다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교배가 들어가니까 괜찮을 건데 저희처럼 주간 관리하는 농장에서는 어떻게 조금 후보분들을 분양하실 때 1년 한꺼번에 딱 보내지 마시고 조금씩 농장이 필요한 대로 230일 몇도, 240일 몇도, 250일 몇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때에 따라서 농장에서 이렇게 격리, 순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그렇게 매주 받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을 때 일정들을 조금 쪼개가지고 주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종돈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쭉 봤어요. 앞에서는 2021, 22, 23, 24년도 여기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한돈팜스 자조금에서 하고 있는 한돈팜스 프로그램 중에서 보면은 초급의 일령별 성적이 나와요. 물론 다른 전산 프로그램도 이런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 언제 교배가 들어가면 성적이 좋을지. 근데 제가 현장에 센터에서 교육할 때 보면은 농가분들 오시면 물어봐요. 근데 입력을 잘 안 하세요. 저희들은 후보돈 들어오면은 바로 그날 한돈팜스에 모든 개체번호, 생년월일 다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적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때 며칠 전에 초교배를 넣으면 성적이 좋을지 한번 나올 건데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221일, 230일 때, 40일 때, 50일, 60일 제가 표로 만들어 보니까요.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260일 때가 성적이 그 해는 좀 좋았어요. 그렇다고 또 저희들을 계속 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앞으로도 땡기고 뒤로도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면은 23년도에 보면은 250일 때가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 또 몇 마리는 또 240일 때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보니까 올해는 240일 때가 성적이 좋아요. 물론 종돈장에서 권하는 일령들이 있고요. 체중들이 있고요. 등지방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저희들 해보니까 잠깐 다른 데로 한번 갔다가 오겠습니다. 저희들 혁신센터가 2020년도 후보돈 들어와가지고 등지방하고 등각기를 연계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 300두 가량 축산과학원하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모았는데요. 솔직히 등지방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등지방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종돈장에서는 등지방이 13에서 15mm가 돼야 된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발정이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지만 저희들은 체중하고 이런 것도 체크를 잘 안 하니까요. 초교배 1년. 그래서 어느 때 교배가 들어가면 성적이 좋더라 하는 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후보돈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발정들이 한꺼번에 따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매주 이렇게 고르게 들어가는 게 모든 교체하고 이렇게 할 때, 고르게. 저희들 같으면은 주간 교배 복수가 13두 정도 되는데요. 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는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별도 관리를 안 하면은 흐트러져요. 그래가지고 후보든 발정 동기화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 처음에 기초 동분 조성할 때는 285두 중에서 한 마리는 자꾸 넣으면 스트레스 도망 나와가지고 284두를 갖다가 전두수
후보든 발전동계에서 그룹별로 나눠서 12도에서 15도 이렇게 교배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그런데 요 성적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나름대로 요즘은 챗GPT가 유행이어서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챗GPT라 그러는데 수의사님들 몇 분들하고 이쪽 어깨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면요. 그 다음날 회신이 와요. 방대한 자료와 더불어서. 그래서 한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동기화를 하면은 특히 경구용 발전 동기화 제재를 넣으면은 성적이 좀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대요. 자료를 쭉 주더라고요. 외국 자료를. 그래가지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저희들 기초동군들 성적은 총산이 15.5도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갱신돈 처음에 넣으니까 14도대로 쭉 떨어져요. 왜 이러냐? 종돈이 달라졌나? 해가지고 종돈장 담당자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렇게는 아니고 해가지고 저희들 한번 볼게요. 여기가 보면 기초동군 2020년도 4월 달부터 교배가 들어가는 애들인데요. 보면은 총산자수만, 저희들 뭐 생존두수하고 보유두수 빼고 총산만 한번 봅시다. 총산만 보면은 15.5도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21년도 1월 달부터 22년 4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동기화를 안 했어요. 그냥 발정 오면 오는 대로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9도, 14도 정도로 해서 쭉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관리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가지고 동기화를 하자. 그래서 매주 들어가는 게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동기화를 해요. 동기화를 하고 나니까 성적들이 보니까 14.9도, 한 1도 정도 올라가요. 물론 이제 기초 동군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눈에 띄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들 후보분들 발정 동기화를 합니다. 교육 오실 때 제가 교육할 때도 보면은 농장에서 후보든 발정 동기화를 하라 그래요. 성적도 올라가지만은 두 번째로 교배가 우리가 원하는 시즌에 월요일 화요일날 교배가 들어가니까 바꿔서 생각하면은 분만도 목요일 금요일날 집중적으로 다른 애들하고 같이 되니까 양자 보내기도 조금 낫고요. 그래서 저희들 농가분들 오시면은 조금 힘들지만은 발정 동기화를 하라 그래요. 발정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3주 전, 4주 전에 지금 분만 사이에서 분만하는 애들 상태를 봐가지고 후보돈들이 몇 두가 더 들어가야 될지 두 마리가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노산들이 많이 이유하면서 도태되면은 네 마리가 들어가야 될지 그렇게 되면은 주간 교배 복수를 맞출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성적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후보돈만 그러느냐 싶어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원래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발정 재기 일정별 분석 보니까요. 4일차, 5일차, 6일차. 4일차는 월요일이고요. 5일차는 화요일인데요. 저희들은 월요일, 화요일날 들어가는 애들 성적을 보니까 총산이 다른 날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거 우리만 그러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도드람에 김정희 수의사님 계실 때 이렇게 강의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도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교배 들어간 애들이 성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이 얼마큼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69%, 26%에서 거의 한 95% 가까이가 월요일, 화요일날 교배가 들어가요. 근데 요즘 이제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조금 들어가는 거는 교배하면서 월요일보다 또 조금 한 타임 늦춰서 화요일 날 오전부터 넣는 건 어떤가 싶어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교배가 들어가요. 근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교배가 들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농장에 쭉 있으면서 보면은 이게 번식 팀장이, 교배 팀장이 잘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사장님들이 교배 팀장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걸 결정은 아까 수의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분만사에서 그 다음 산차 종산, 그 다음 산차 분만율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관리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그 중에 하나가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저희들 생산 현장에서 쓰는 일보예요. 번식사 일보인데요. 자세히 보면은 교배 복수가 어느 정도 계속 고르게 받쳐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물론 분만율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어떤 주차는 분만사 능력 벗어나게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면 다음번에 이유하는 두수도 그렇고 자돈사도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은 밀사고 한 사이클은 밀사가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제일 먼저는 분만 교배 복수를 갖다가
딱 고정시키는 거. 그런데 교회 복수를 고정시키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후보돈을 갖다가 어느 만큼 채우는지 후보돈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후보돈 발정 동기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아까 봤듯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발정이 많이 오고 교배가 많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분만사에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분만사에서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만사에서 사료를 많이 먹이는 거예요. 뭐 다른 뭐 기타 주사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분만사에서 사료를 어느 만큼 먹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저희들은 보면은 크게 분만 당일 날도 사료를 급여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포유 모던 자동급이가 있어가지고 모던이 일어나가지고 센서를 터치하면은 사료가 떨어지는데요. 인위적으로 사료를 절식을 안 시켜요. 자기가 일어나서 먹을 수 있으면은 사료를 먹게 만들어주고요. 이후 당일 날 아침에도 사료 먹고 이유를 합니다. 저희들 이제 일정 관리상 새벽에 이유는 조금 힘들고요. 오전에 일과 시간 해서 제일 빨리 이유를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포유 모던 자동급이를 통해서 새벽에 사료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후 당일 날 아침에도 절식은 안 시켜요. 그리고 사료 급여 프로그램하고 평균 사료 급여량이 있는데요. 저희들 사료 프로그램 보시면은 여기 스페셜 돼 있어가지고 일반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서 10kg, 11kg에서 쭉 이렇게 직선되는데요. 한 날 쭉 보니까 애들이 먹고도 조금 더 먹을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먹으면 더 먹고 센서를 터치 안 하면 더 안 먹으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주게 되면은 이게 조절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요. 자동급이니까 모든들한테 맡겨놓으면은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애들은 좀 많이 얻긴 넣는데 저희들 프로그램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농장 건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돼지 성적이 좋은 농장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포유 모던 자동급이기 기종은 이렇게 연간으로 며칠 차에 몇 킬로 먹었는지가 분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1일차, 2일차에서 여기 3주간 그 포유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 평균으로 내보면 한 8.2kg, 8.4kg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허실도 있겠고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고 우리처럼 이렇게 카운트하기가 조금 힘든 데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쭉 생각하다가 연간 아니면은 분기별로 이렇게 볼 건데요. 포유돈 사료 입고량 톤수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후 모던 분만 복수보다 이후 복수 두수 그다음에 분만 대기일 곱하기 사료 급여량은 분만 대기동 사료 급여량인데요. 이거는 분만 대기일은 농장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일주일 전에 입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7일이고요. 이후 모던 발정 제기일 그러니까 교배사에서 포유돈 또 소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하고 교배 들어가고 임신 초기사로 전출 나갈 때까지 며칠 동안 사료를 먹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서 평균 포유일수로 나누면은 농장에서 포유 모든 평균 사료 급여량을 갖다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어느 만큼 올라가고 또 여름철에는 어느 만큼 떨어지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월별로 뽑아보면은 조금 편차가 좀 심해요. 그래서 저는 분기별로 3달 아니면 6개월씩 묶어서 이렇게 한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2023년도 포유돈 사료 생산량이 38만 5천 톤 정도 돼요. 그다음에 평균 모던 두수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일단 100만 도 정도로 생각 보통 많이 하니까 요즘 줄어서 95만 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100만 도로 추정해가지고 보고요. 모던 회전율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2.25 회전.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연간 이후 복수가 225만 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분만 대기돈하고 이후 모던 그러니까 포유 중에 먹는 사료 말고는 보면은 한 33kg 사이클당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하면은 138kg.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평균 포유 일령이 보면 24일령이거든요. 24일로 죄송합니다. 24일로 나누면은 5.75kg 먹는다. 이렇게 나와요. 농가에 가셔가지고 농장에서 우리 농장 얼마큼 물론 포유 모던 자동급이기가 돼 있어가지고 얼마큼 먹는지 쫙 나오면 좋겠는데 안 되면은 그냥 감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몇 킬로 먹이세요? 평균 몇 킬로세요?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한 8킬로 안 먹을까요? 7킬로 먹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은 포유돈
입고량, 분기별로 이용모던 누수, 분만 예정된 섭취량, 그러니까 이용모던들이 섭취했는 것 빼고 포유 일령으로 나누면은 포유돈 평균 섭취량이 나와요. 이걸 차트로 다시 만들어 보면은 조금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21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kg 먹었어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7.5kg, 23년도는 6.9kg, 그리고 지금은 딱 올라갔는데, 물론 23년도랑 24년도는 조금 관리자도 조금 차이 나고요. 제가 또, 체크를 해보니까 임신돈 사료량이 많아요. 23년도에. 그래서 임신돈 말기 사료량 좀 줄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것도 있게 또 직원 하나가 또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사료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데, 충분히 못 올라가니까 품질에서 차이가 났을 거다. 근데 원래는 조금 곡물가도 안정되고 해가지고 사료 품질이 좋으니까 여기에 조금 녹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료를 농장에서 딱 보시면은, 아, 우리 농장이 지난 분기에보다 얼마큼 더 먹었는지, 어차피 얘들이 먹는 것만큼 발정 재기, 분만율, 그 다음 산자 총산이 좋아지는 거고요. 이유 자돈들은 포유 모돈들이 사료를 먹었는 것만큼 이유 두수, 이유 체중들이 좋아지는 게 되니까요. 어쨌든 분만사 관리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료를 얼마큼 먹였는지 그렇게 한번 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포유 모돈 자동 급이기가 있어가지고 국산도 있고요. 외국 제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쓰는데 뭐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주는 프로그램대로 쓰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 농장에 맞게, 좀, 우리 농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좀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농가분들 오시면은, 이야기, 물론 여기 계시는 컨설팅 하러 다니시는 분도 많을 건데요. 농가에 가서, 포유 모든 사료, 분만사 사료 급여를 갖다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요. 두 번 먹이는 농장은 세 번 먹여라. 세 번 먹이는 농장은 밤에 가서 한 번 더 먹여라. 네 번 먹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인력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요. 기계 힘을 빌려야 돼요. 포유모던 자동급이기.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루에 6kg 먹인다 그러면은 하루에 세 번 먹이게 되면은 아침에 2kg, 점심에 2kg, 저녁에 2kg, 3분의 1씩 그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포유모던 자동급이기는 내가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저희들 보면은 오전에 아침에 40%, 점심 때는 좀 잘 안 먹으니까 한 20%, 다음에 오후에 15%, 밤에 11시 돼서 또 15%,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자기 농장에 맞게 짤 수가 있으니까요. 사료량들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허실 없이 조금 더 많이 먹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포유모던 자동급이기를 갖다가 농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농가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ICT 장비 중에 하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부터 후보돈 도입해가지고 산차별로 이렇게 쭉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토탈 100% 퍼센티지를 나가는데요. 기저동굴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데 보면은 산차 구성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4산, 5산, 6산 갈수록 비중들이 높아지니까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성적이 안 좋아 이렇게 MSY가 30도가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모든 산차 구성에서 좀 힘든 게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계속 후보들 좀 종전장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희들 후보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근접하게 이렇게 잘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3년도 12월 달부터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후보돈들이 공급이 좀 안 되니까, 6산 이후에 노산들이 비중들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자료들도 계속 좀 모아봤어요. 정말 어느 산차에 도태하는 게 농장에서 도움이 될 건지, 7산인지, 8산인지, 9산인지, 이렇게 해서 쭉 보니까요.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 뒤에 보면은 모든 도태 기준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보여요. 모든 도태 기준을 보면은요, 저희들 다른 농장하고는 성적이 조금 총산 성적이 조금 높으니까 이두수가 다른 농장에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 8산 9산까지 계속 해보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이렇게 2산까지는 총산이 몇 도 이하, 그 다음 3산까지는 12도 이하, 4산, 5산의 평균 총산이 13도 이하, 6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도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 전까지는 후보등 교체가 안 될 때까지는 8산 9산까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 8월 달에 싹 다 정리하고 지금 6산 이후의 모던들은 7산 이후 모던들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기준 이건 농장별로 뭐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요. 2에 저희들은 조금 세요. 2에 연속 사고 시에 도태, 연속 재발이 났다든지 뭐 유산 재발 이렇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도태. 다음에 직장탈, 질탈, 뭐 지재불량, 농이 심하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도태를 하고요. 그다음에 후보등들 경우는 발전 동기화 두 번 이상 한 번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도태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지연돈, 사고돈, 발전 동기화 무반응되는 애들 도태. 저희들도 보면 이제 후보돈에서 발전 동기화하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7일차 이후에 지연돈들 발전 동기화하고요. 그다음에 불임 판정받은 거 임신 3주차, 4주차에 진단해가지고 새끼 안 들은 애들 있으면 모았다가 걔네들도 적당한 시기에 넣어가지고 발전 동기화해서 교배를 들어가고 있어요. 요건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 후보사, 교배사, 임신 초기 사이에 농장 처음에 이렇게 시술하고 나서 제가 타이머를 달았어요. 달았는데 저희 또 다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분만 사면 효과가 있나? 흔히 그러니까 보유돈 분만사에서도 효과가 있더라. 자동사도 효과가 있다. 육성비호사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아침 6시 되면 자동으로 전돈사 불이 싹 다 켜지고요. 그다음에 밤 10시, 22시가 되면 불이 싹 다 꺼져요. 물론 이제 시간 차이가 조금 타이머의 시간 차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16시간 점등, 8시간 소등 전돈사에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번식성 쪽에서는 조금 더 영향을 주고 다른 쪽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데 그래도 출하 인력 이런 데에서 사료 섭취량 이런 데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있고요. 자, 모던들 잠깐 봤었는데요. 자던들 12.8 12.8이 뭘까요? 이유자두수인데요. 저희들이 4주 포유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회전율을 열심히 하면은 2.36, 2.37 나오고요. 정말 좀 하면 2.35가 나오거든요. 2.35 곱하기 12.8 하면은 30이 나옵니다. 물론 3주 포유하는 데는 2.4 회전이 가능하니까 2.4 곱하기 12.5를 하면은 PSY 30도가 돼요. 우리 이후 자돈 두수 목표인데요. 아, 이것만 평균 성적이 중요할까 해가지고 보니까요. 평균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주간 이후 자돈 두수, 아까 교배를 일정하게 시키고 분만 모던이 일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후가 일정하게 되면은 이후 자돈에 들어갈 때 두수가 거의 고르게 들어가요. 저희들 목표는 이후 자돈 한 그룹당 130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주차는 조금 많아가지고 밀사가 되고 어떤 주차는 80도, 70도 되면은 겨울철에 저희들 이제 올인 올아웃 하기 때문에 한번 이완한 애들은 그냥 한 그룹에 다, 한 동방에 다 들어가는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좀 이렇게 주요하게 관리하는 게 주간 이후 자돈 두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장에 실질적으로 생산력 이렇게, 밀사로 인한 피해가 조금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하고 있는 거는 암수 분리 사육. 암수 분리 사육을 외국처럼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동별로 따로 해가지고 사료를 갖다가 암놈에 맞는 사료, 거세에 맞는 사료 이렇게 해서 적당한 시기에 딱딱딱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저희들 조금 그렇지만 출하할 때 암수 분리 사육하면 편해요. 저희들 뒤에 조금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저희들 등지방이 좀 높아요. 그래서 거세 돈들은 미리 조금 빼야 되는데 거세 돈 뺄 때 보면은 이게 따로 암놈 암컷 거세 따로 돈방이 있게 되면은 비육사에서 출하 담당 직원이 일이 훨씬 많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암수 분리 사육 해주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체중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데요. 요거는 저희들 저기 작년, 재작년, 22년도에 축산과학원에서, 뭐, 포유돈 분만사 환경에서 이래서 뭐, 이렇게 실험한다고, 저희들 장소 제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분만 당일날 체중. 1주차, 2주차, 3주차, 이후할 때 체중. 물론 이후 뒤에 체중도 더 있긴 있는데 빼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 곡선 그래프를 그려요. 농장에서도 하기 좀 힘들겠지만은 우리 농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21년도에
한농대 실습생이 왔어요. 그래서 좀 가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유하고 나서 이틀에 한 번씩 체중을 달았어요. 체중 다니까 그래프가 예쁘게 나와요. 보통 이후에 정체가 되고 사료를 안 먹고 해가지고 뚝 떨어지는데 저희들 떨어지는 것 없이 거의 일직선으로 조금 아 이게 표준 곡선처럼 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체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자동 전용 저희들이 할 때부터 체중계를 염두에 안 뒀기 때문에 비용용 일도용 출력 체중계 달아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달았어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들이 지나가면은 카운터도 되고 자동들 이유할 때 이유 체중들이 쫙 되는데요. 빨라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 돼지들이 볼 때 위에서 볼 때 큰 애들하고 옆에서 봤을 때 큰 애들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요 기종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니까 조금은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들 체중 변화를 보면은 밑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게 이유할 때 체중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동을 중간에 한번 초기에서 후기 자동차로 이동을 한번 하거든요. 이동할 때 체중이니까 50한 7일령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위에는 이제 육성차로 전출 나갈 때 체중인데 조금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 신뢰하기는 좀 힘들겠다. 그렇지만은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요거 추적을 해가지고 이후할 때 체중들하고 출하 일령하고 어느 만큼 관계성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육성사 들어갈 때 체중들하고 그렇게도 한번 볼 건데요. 농장에서 이제 육성돈들 저희들 관리하는 것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요, 육성률 관리 합니다. 저기 보면은 이호자돈 두수, 그다음에 폐사 두수, 그다음에 비규격 출하 두수, 흔히 이제 탕박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이후에 육성률 나오는데요. 거의 한 97%에서 출하될 때까지. 이후에서 출하될 때까지 97%에서 98% 정도 나와요. 쭉 보니까 23년도 작년 여름에는 비옥사 쪽에서 노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넘어갔었는데요. 좀 폐사가 조금 많이 나가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도 좀 떨어지는 거는 저희들이 연말에 재고 두수 조사를 하니까 좀 빵꾸가 났어요. 매월 조금씩 한두 마리씩 빵꾸 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한 다섯 마리 정도가 과표집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육성률 관리가 들어가고 있고요. 다음에 사료 요구율, 사료 단가, 품가, 출하 두당 사료비. 이게 사료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저기 주로 메이저 사료들은요, 사료 회사들을 보면은 사료 요구율 선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종합 사료, 저희들처럼 좀 싼 사료 쓰는 데는 보면은 사료 단가, 평균 단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기준 잣대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는 제가 도드람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품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체중 1kg 정체하는 데 들어가는 사료비 그렇게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보면 농장에서도 사료 요구율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쉽기는 쉬운데 자료를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모으세요. 대충 우리 농장 사료 요구율은 3.0이다, 2.7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사료 요구율도 뒤에 보면 한번 보는 거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장별로 출하두당 사료비, 물론 이제 사료비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출하 체중이 다르니까 110kg 출하할 때하고 115kg 출하할 때하고 출하두당 사료비가 다르겠지만 그 농장 형편에 맞게 우리는 출하 한 마리 출하할 때 걔네들이 사료는 어느 만큼 먹고 가는지를 갖다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이제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면은 사료 입고량, 사료비, 그다음에 비육 출하 체중, 비육 출하 두수. 요것만 관리를 잘 하시면은 뒤에 데이터는 쫙 나옵니다. 여기서 여기 나누면은 사료 요구율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면 출하 두당 사료비가 나오고요. 요거는 또 평균 정상 가격 뭐 사료비 대 그 비용인데 이거는 또 다른 자료들 자꾸 원하시니까 저희들 금방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 앞쪽에 것만 요 정도만 딱 해놓으시면은 뒤에 자료들은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농장 성적이 어떤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또 보면은 두당 섭취량 이것도 계산을 합니다. 일보를 매일 쓰기 때문에 월 사육 두수 누계 31일치를 다 더해가지고 월 사료 입가량으로 나누면은 당월 평균 사료 섭취량
그다음에 누계로 해서 좀 넣으면 우리 작년에 2kg 정도 먹었어요. 한돈 팜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1.6kg 왔다 갔다 1.7kg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6kg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이게 사료 생산량 쭉 보고요. 그다음에 총두수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1.7 가까이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 우리 농장에서는 어느만큼 사료를 먹는지 체크한 보시면은 여름철에 빨간색으로 되는데 여기가 프로젝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근데 여름철에 20% 가까이는 정말로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료 품목별로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죠. 잘은 그렇다고 막 3호 사료 더 길게 가고 전목이 더 길게 가고 이런 저희들은 비율 따라서 이렇게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거 관리하는 건데요. 파란색으로 되는 것들은 사료빈이 비었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육성사 비옥사는 사료빈 두 개를 써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니까 사료빈 안에 보면은 거의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데 임신사 분만사 자동사 이런 데는 사료빈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우고 넣게 관리가 되고 물론 이제 이게 요즘 ICT 장비로 해서 위에서 라이다로 찍어가지고 사료량이 얼마큼 남았는지 보고 추측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곤란하니까 이제 요 정도만 관리해도 사료빈 관리가 특히 여름철에 좀 사료 좀 자주 작게 넣게 한 번씩 비울 수 있게 그렇게 넣어주시면은 사료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들 출하 일령 보면은 매번 출하할 때마다 출하 일령을 잡아요. 일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보를 보면은 자동사 일보, 육성사 일보에서 평균 생일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일령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출하 일령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출하 일령 이렇게 월별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저희들 출하 일령 분포도를 갖다 해요. 근데 올여름에 저희뿐 아니고 어디든지 다 더우니까요. 저희들 웬만하면은 141년대에 출하가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여름철에 출하 일량들이 이 자료를 뜨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요. 출하 일량도 한번 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하 등급 저희들이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놓으면은 조금 부끄러운 성적 출하 등급입니다. 등지방,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지방이 조금 두꺼운데요. 한번 보면은, 요거는 23년도 4월 달이에요. 성별이 같고 암놈이고, 지육 중량이 똑같고, 등지방만 달라가지고, 1 플러스 등급하고 2등급인데요. 단가 차이가 한 5만 4천 원, 5만 5천 원 정도 나요. 출하 등급에 따라서. 근데 요거는 원래 8월 달 거 중에 하나 뽑았어요. 보니까 암놈 같은 성별에 같은 지육 중량에 등지방이 달라서 1등급, 1플러스 등급하고 2등급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을 보니까 133,800원 나왔어요. 등지방 두께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은 농가분들이 얼마 전에 한돈 미래연구소에서 정산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정산하는 게 좋은지 지급율로 하는 게 좋을지 등급제로 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지급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지방이 두꺼워가지고 2등급 되는 두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2등급 되는 두수가 너무 많은지 이거는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요. 부경조합에서 자료를 갖다가 받아가 책자로 냈는 것 중에 하나를 협치해가지고 했는 건데요. 대통령상 받고 했는 농장이에요. 실명은 바뀔 수는 좀 없지만 그래서 보면은 체중이 요 안에 작은 박스는 1플러스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큰 박스는 1등급 그 외에는 2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농장 보면은 출하 체중을 보면은 거의 1플러스 등급 안에 출하가 들어가요. 거세도 마찬가지로 거의 몇 마리 여기 한 마리 빼놓고는 다 여름철에는 조금 작은 애들이 이렇게 출하가 되긴 되는데요. 그래도 1등급 안에 내면 출하가 다 돼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아마 개체 한 마리 이렇게 체중을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 그렇게 달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 현상이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24년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성별은 암놈이고
평균 체중은 88kg, 등지방 이렇게 되는데요. 쭉 해보니까 저체중, 그다음에 과체중, 그다음에 과다지방 때문에 2등급 맞는 두수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한 78%, 82%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올해는 뚝 떨어져가지고 70% 초반대. 그러니까 좀 등급제로 정산을 받으니까 조금 아까워요. 등지방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암놈이고요. 다음에는 거세. 거세도 보면은 위에 찍히는 애들이 많아요. 합쳐서 보면은 제가 눈이 조금 안 좋아서 가까이 보면요. 과다 지방이 3.7%, 그다음에 저체중이 3%, 그다음에 과다 지방이 25%. 그러니까 체중은 1등급 안에 들어가는데 판정을 받아 보면은 한 25%가 지방 때문에 2등급이 돼요. 그래서 이 왜 이럴까 좀 사료도 바꾸고요. 정액도 바꾸고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유효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니까요. 좀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체중은 보면은 표준 분포 곡선으로 해서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가운데 정점을 해서 밑으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지방은 24가 가다가 24에서 뚝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27에서 뚝 떨어져요. 이상해요. 우리 종돈이 24, 27에 확 떨어지는 종돈인지 웅돈이 그런 건지.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24, 27이 뭔가 하면은 24는 1 플러스 등급이에요. 25는 1등급이에요. 27이 1등급이면요. 28은 2등급이에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심정은 있는데 솔직히 물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어쨌든 간에 뭐 범위가 이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해볼까 싶은 생각. 근데 이제 농가분들이 보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MSY 1두, 2두 극복하는 거는 출하 등급, 사료 요구에 따른 사료, 출하 도장 사료비 이걸로 1두, 2두 정도의 성적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막판 뒤집기, 막판 역전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 농장은 24두밖에 안 돼, 22두밖에 안 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에 가서 조금이라도 하면은 조금이라도 많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서 총산부터 해서 성적들을 갖다가 조금 더 관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